안녕하세요. 샤랄라 쯔언나입니다. 짠! 레인보우 누들입니다. 빨간색부터 탱글탱글해야죠. 오, 맛있다. 하긴 음료수로 만들었는데 맛이 없을 리가. 빨간색이랑 주황색은 석류 음료 그리고 곤약가루 넣어서 만들었어요. 파란색 파워에이드입니다. 초록색 파워에이드의 색소. 노란색 망고 음료. 마지막 포도 음료입니다. 망고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면을 좋아하는데 다이어트하고 있어서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곤약가루로 면을 만들어서 드시는 걸 추천해요. 씹는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딱 먹었을 때 포만감이 있어서 다이어트할 때 딱인 것 같아요. 약간 다이어트였다면 지금은 이 눈알 두 개로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다이어트로도 해도 되지만 파티! 예를 들면 할로윈 파티? 그럴 때 이렇게 색깔 있는 국수 그리고 이렇게 딱 눈알 두 개 느낌이 확 달라지죠? 눈알 젤리가 약간 마시멜로보다 조금만 더 단단한 버전이고 안에 되게 상큼한 잼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와우껌 향이 나요. 되게 어디서 맡아본 향인가 했더니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짠! 토핑 초코 캔디 파인애플 맛입니다. 이만큼 푸고 저는 이 팝핑 캔디가 막 여기저기 있다가 뇌까지 뭔가 터지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되게 묘하게 좋아요. 눈알 젤리의 팝핑 캔디. 상큼하고도 톡톡 터지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파인애플 향도 나고 포도 향도 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간식 해주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 친구들 초대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핵 인싸 될 것 같아요. 인싸 되는 방법? 이상 쯔언나였습니다. 바이바이.